아, 너무 이쁘다. 진짜 라스틱. 이야. 키운 애한테. 높지도 않고 이렇게. 애들레이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호주. 넓게 넓게 사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와, 좋다. 좋아. 아, 탁 튀었다, 희아가. 그렇죠. 근데 이게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앞에서 가로막는 게 없으니까 진짜 좋네. 더 시원해 보여. 산 있고 건물 있고 바다 있고. 야. 여기 마운트 로프티 있잖아요. 어, 네. 이 산 이름이에요, 저게? 예, 예. 마운트 로프티. 무슨 뜻이냐면 높은 산이란 뜻이에요. 로프티가? 예, 예, 예. 로프티가 높다. 예, 예, 예. 여기 괜찮죠? 높이가 어떻게 돼요? 아, 오, 예, 맞아, 맞아. 저기 내가 별 것 다 아니까. 아, 750m. 750m. 710m요. Sorry. 자, 710m. 710m. 710. 예, 높이가. 예. 네바다시 까부는 거 너무 좋아해. 우리나라 그 인왕산, 그 안산 제가 그쪽에 사는데 네네. 그거보다 조금 높아요. 거의 한 600m 조금 더 올라가거든요. 아, 인왕산보다? 네네네, 조금 아, 높은. 근데 보기에는 여기 높진 않아. 별로 안 높아 네. 보여. 아니야, 네네. 우리가 위에 있어서 그럴 거야. 밑에서 올려다보면 또 높게 보일 수가 있어. 그리고 제가 또 아는 거 있어요. 여기 1802년대 Matthew Flinders이라는 선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산을 발견하다가 Mount Lofty라는 이름 붙였어요. 예. 그리고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있는 기둥 Flinders Column이란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Flinders Column이라고 해요. 이거 Flinders 기둥. 기둥이란 예. 뜻이에요? 사람 이름을 붙인 거네 그냥 그분을 예, 예,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은 영어로 뭐예요? Column. Column. 예. Column? Column. Column. 예. 우리 신문에 쓰는 그 컬럼? 그 컬럼? 어, 그것도 저기 그런 말 있어요. 근데 다른 뜻이죠. 아, 그래요? 예. 발음이 똑같아요. 네. 발음이 똑같네. 똑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기둥. 이제 바람 보니까 더 시원해지고 좋네요. 네. 어, 난 아, 시원해. 시원한 바람 좋아. 그럼 저기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저기 어디야? 아, 마을이 지금 Outer Harbor. 가장 높은 곳에서 본 애들레이드. 그럼 이제 그 석으로 다시 갑니다. 네, 잠시만 여기 주목해 주세요. 네, 여러분에게 다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미션은 듣기 평가입니다. 아, 지금부터 가지가지다. 아이고 어려운데. 이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내용을 네. 잘 들어보시고 이 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맞춰서 그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guys, my name is Peter. I'm living in Adelaide and I heard that you guys are filming something very interesting in Adelaide. It would be great to meet you guys. You're welcome to come and visit me at my house. My address is 37 Dawes Road, Cloverleaf Park. Really great to meet you guys. Hope to see you soon. Bye. 어, 자기 집에 초대하는 내용인데요.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우리 뭐야 네바다시 영어만 듣다가 이분 영어는 너무 혀가 돌아가니까 좀 알아듣기 힘들다. 예, 달라요. 호주 발음이 다른. 아니 물론 네바다시는 알아듣지만. 저 애들레이드는 알아듣지. 근데 나는 애들레이드 안에 사는. 피터. 오. 예, 예, 예. 그리고 들렸구나. 자기네 집 주소. 오, 주소가 들렸어요? 맞아요. 어, 뭐 어드레스 어쩌고 좀 들리지 않아요? 아~ 예, 예. 한 번만 다시 그렇죠.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어, 좀 높긴 예. 한데 다시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 다시 한번 들려줄래요? Hi guys, my name is Peter. I'm living in Adelaide and I heard that you guys are filming something very interesting in Adelaide. It would be great to meet you guys. You're welcome to come and visit me at my house. My address is 37 Dawes Road, Cloverleaf Park. It would be really great to meet you guys. Hope to see you soon. Bye. 자, 어떤 단어들이 들리셨나요? Interesting. Yeah. Address. 끝났어. 그리고 아들레이드 안에 사는 자기는 피터다. 네네네. 그리고 invite. 예. 그래서 주소 얘기하고 address 주소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머리를 초대하게 된 거 아.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굉장히 엑셀런트. 그 정도. 네.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 어때요? 맞아요? 이게 뭐 하여튼 저도 들리는 거는 뭐 비지트. 일단 우리 집에 오라는 얘기는 것 같기는 해요. 비지트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초대 아 맞네요. 그 초대 예, 예.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우리 이제 호주 가족집 방문할 수 있는 거네요. 아 진짜? 네, 새로운 경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어 주소. 주소가 도우즈로드? 도우즈로드? 아 그 주 이름? 네 그 이름인가 봐요. 그리고 아까 뭐 몇 번지 나왔잖아. 몇 번지도 적었었고 아. 그 다음에 맨 끝에가 클레벌리 파크? 클레벌리 파크? 그래서 코벌리 파크까지 예, 해서 예. 주소랑 길이랑 저희가 주소 맞는 것 같아요. 주소가 뭐 자기 아델레이드 있는 자기 이름 얘기하고 비지트 얘기하고 주소 얘기하고 뭐 우리 초대한 거 맞네. 초대장 맞죠? 자기 집에 초대한 거. 네 맞습니다. 지금 피터라는 분이 네?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아, 그거.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들은 주소대로 이분을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피터의 집 주소로 찾아가는 네 사람 과연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같아. 자 조금만 더 가면 여기. 봐봐요. 네. 아 거의 다 왔네. 그래서 바로 우회 전하면 목적지. 아까 잘 봤죠? 네네네. 코벨리 파크. 여기가 도우스 로드. 도우스 로드라는 길인가봐. 뭔가 이렇게 저글거리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이제 정확하게 좀 들은 거를 기록한다거나. 이제 대답해 주신 분들한테 스펠링을 적어 달라고 하면 또 친절하게 적어 주시니까 그냥 흘려 듣지 않고 좀 더 새겨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코너 돌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그렇지. 코너 네네. 돌면.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응. 한번 좀 물어볼까? 왼쪽 눌러보세요. Welcome, welcome, you finally made it. Ah. Come on in, come inside. Oh, yes. Ah,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Okay. Come inside. Come inside. Take off my shoes. Oh, okay, okay. 계속 올려. Wow. Nice to meet you. Welcome. I'm Peter. I'm Nevada. Nice to meet you, Nevada. I'm Peter. Nice to meet you. Oops, Yang.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Miss Yang. Welcome. Come on in. Come inside. Come inside. Welcome. Check out my fridge. How many countries have you been to? Oh, many countries. I've lost count. Oh, many countries. 냉장고가 장난하네요. Refrigerator. Yes, yes, yes. I need a new fridge. You've been to my hometown. Where? Las Vegas. Oh, yes, fantastic. Las Vegas. 맞네요, 맞네요. Great city, Las Vegas. Had a really good time. Yeah, Las Vegas. Yeah, Uber time. It's wonderful. This is your present. Why? Oh, thank you. Do you like wine? Yes, wine is good. This wine is, I don't know. It's fantastic.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Okay. Thank you. Ooh. There's more. What? I have something for you. Oh, 겁나, 겁나. 뭐지? This is. Yeah. 웬일이야? How you like red. This is for you. Lady, oh, lady.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ank you. Thank you. This is because of my yellow hair. I love your house. Thank you. Thank you. It's, yeah, I love traveling all around the world. What? I love traveling. What's your name? Oh, I love, I also do like martial arts, jiu-jitsu. Jiu-jitsu? Jiu-jitsu, yeah. I like to eat jiu-jitsu. And also hiking. I enjoy hiking. Oh, hi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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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 love music. I love music.
아니 이걸로. 아 이걸로. 여기 여기 위에. 어디요? Yes. And so many cities. Yes, I love music. I love music. 오, 너무 잘해요 오늘. 아주 분수지죠. 네. I love music. 여기다가 고기 올려요. 내가 그래서 들었네. 아, what are your interests? What are your interests? My interests? Yeah, interests. What are your interests? My interests? Yeah. I love traveling, I love music, I love meeting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You may have heard of couchsurfing. Couchsurfing, yeah. So you may have heard of couchsurfing. Couchsurfing is all around the world, even in Korea. Yeah. And you can meet people, you can go to meetings. You can go to meetings. Where is there, you know, nice food? Nice desserts, you know. Yes. Where is the salt? Oh, yes. Let's just find the salt. Sorry about it. Sorry. Okay. 이거는 무엇을 자꾸 물어봐야 되고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정말 귀를 쫑긋 세워서 듣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고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 피터가 네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No, that's okay. Here. O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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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Wow. What are you doing? He's a professional. He looks like professional. 아, 지금 뭐 전혀 가스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살짝만 쪽 가리키지 말고 살짝. 어. 어. 어, 어떻게 In Australia, friends. New friends, new okay. friends, new friends, new friends. Friend. New friend. Okay. Cheers. Cheers. Thank you, Peter. Cheers. Oh, 향 좋다 이거. Good choice. 괜찮아요. Oh, 맛있다. Oh, 맛있어. 진짜 oh, delicious. Delicious. Good choice. Let's eat. Good choice. Let's eat. And how do you say cheers in Korean? How do you say cheers? Cheers,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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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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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운 걸 가르쳐 줄려 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발음.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다 이런 거. 아, 괜찮은데요? 한번 배워요. He wants to teach a tongue twister. 한번 얼씺구 절씺구 지와줘 좋다 이거 알려주세요. Are you gonna teach me? Okay, I'm teaching you. I'm alone. 얼씺구 together. 절씺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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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Me. 아 지와자. Everybody. 좋다. 좋다. Okay. We say 절씺구. 좋다. And 좋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절씺구 and 좋다. It's boom boom boom. Boom. Okay.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좋다. 길게.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러면. 뭐 해봐야 돼, 그 다시 한번 해봐요. When I say, 자, when 오케이. I say, okay.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어머,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어, 이거 느낌 난다, 느낌 난다. 한국식. 역시, 어, 기분 확 좋아지는데요? I like that. I like that. Have you eaten Korean food? I don't know, maybe. I've eaten a lot of different Asian food. I think Korean food would be similar to different Asian food. Is there a specialty, like a specialty? From Korea, like a traditional Korean food that you like to eat?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전통 음식 중에서. 예, 한국 분들만 전통적으로 먹고 드신 거 김치 그렇죠 김치 아 김치 yeah kimchi that's very popular there's all different types of kimchi 김치 불고기 do you know 불고기 아 불고기 yes yes I've had bulgogi yes I've had bulgogi yes yes it's good it's delicious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불고기 좋아하니까 아 that's Korean so I've had Korean food and what's your favorite food
어떤 음식? I like. What's my your favorite? Yes, your favorite. My favorite favorite. 된장찌개, 김치찌개. 아, 찌개 is 그 찌개. 찌개를 뭐라고 하는 걸까? It's like a stew. Stew. 김치 스튜. 아, 김치 스튜. 된장 스튜. Okay. Traditional food. 아, okay. And they're both really good. Bibimbap. Ah, I've heard of bibimbap. I think I've had bibimbap. Yeah, bibimbap. And my everything that Korean traditional food, I like it. Yeah, and many. What about you? What's your favorite traditional Korean food? 저도 김치. Yes, also. 김치찌개, 김치 스튜. 네. 청국장. 아, 청국장! 어, 어떻게 청국장을 알지? No, I don't know that. 아, 나 왔다, 왔다. 한국인은 청국장. 깜빡 속을 뻔했네. 일절 안 들었어. 아, 깜짝 놀랐네. 내가 You even said it right. You even said it right. I remember before you said you were a very famous singer. And you know, well, he wouldn't say that. Everybody else would, but he wouldn't say everyone that. Else has said that yes. You're a very famous singer. So since you're here amongst your friends, we're all friends, you can maybe sing us your favorite song you like to sing. 고민하시네요.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보나 우리?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된 이런 거는 영어로 표현하기 힘들어.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say goodbye. 잘 살아라. 나를 잊고 그 남자랑 잘 살아라. 그러니까 가슴 아픈 사랑은 가슴. Yeah. So his response was you're already with him. And so he has to I love the way he said it. He's going to empty his heart. Oh, and, so he and was just, heartbroken. Yeah, and just say goodbye and say, say goodbye. You live with your you live together well. 긴장 왜 이렇게 떨려? 큰 무대 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떨려해? 그게 아니라 이게 또 이게 쉽지 않아. 아,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뭐 하여튼 뭐, 근데 뭐 하겠습니다. 연분홍 저고리 남길동선매 나 입기 좋군요 보기 좋구나 아이고 나 아이고 성화로구나 가마채 잡고서 힐난질 말고 나 시집 간대로 몸살이 요소래 아유 나 성화로구나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내 생각 말고선 잘 살아라 아유성화로구나 wow. Oh, oh, no. O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That is beautiful. That is really good. Oh, my God. I got 미리미리 설명해 줘서. 알죠. 내가 다, oh, my God. Wait, 네. 나. 어, 눈물이. 뭐, 네바다 씨가 그렇게 막 그렇게 펑펑 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피터도 약간 좀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그냥 노래를 불렀다면 아마 그 감정 전달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연을 다 얘기했고 이런 사연이고 또 선율 자체가 워낙에 슬프게 진행이 되는 그런 노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전달돼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Thank you for invite us all. Inviting us. 아니, 해도 되고요. Yeah. Yeah. Thank you for inviting us. Thank 맞아요? You. 맞아요. 예, 네. Inviting us.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Me too. 아, 야. 이게 어렵게 했는데 Me too. 건배. 그렇게 호주에서의 리얼리티 영어가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처음에는 좀 쭈뼛쭈뼛하더니 이제는 자꾸 말을 하려고 해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얼마든지 그쪽에서도 들어주려고 하고 또 다가와 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를 깨닫게 된 그런 소중한 경험이 됐던 그런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더 많이 다녀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사귀는 것에 좀 겁을 내지 말고 어느 나라를 가든 자신 있게 영어를 한번 써가면서 더 많이 좀 살아있는 영어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당연하죠. 연습하면 할수록 좋아요. 한국말 하는 것이든 영어 배우는 것이든 무엇이든 하면 할수록 또 잘할 수 있어요. 계속해요.